핵심만 말한다면 단어부터 다 끝내주고 그 수준에 맞춰서 독해 문법을 해주는 것이 대치기형 영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원처럼 무조건 책은 어려운 거라고 단어는 학생 책임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단어부터 끝내주는 영어는 아이들이 단어를 이미 다 알고 공부하기 때문에 쉽게 느끼고 10년치 단어를 다 끝내고 영어를 하면 10년 영어 공부를 1년에 마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10년의 시간을 세이브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10년의 시간을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장거리 수강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1일 1000단어 대치기형 영어. 대치기형 영어가 단어 암기 세계 1등이라는 것은 그냥 과장 광고일까요? 대치동에서 1등이면 대한민국에서 1등이고 대한민국에서 1등이면 세계 1등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단어와 뜻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단순하게 연결시켰습니다. 더 이상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데 더 좋은 방법이 존재할까요? 1일 1000단어 대치기형 영어. 가장 좋은 공부법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도서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떠들고 있나요? 학생들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많이 말하는 학원은 좋은 학원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의 학원은 좋은 학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학원에서 듣는 수업만 하던 아이들은 정확한 고교 독해를 하지 못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설명을 많이 하는 학원은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학원이고 아이들이 많이 떠드는 학원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원입니다. 1일 1000단어 대치기형 영어. 어휘량을 급격히 늘려주고 보내주세요. 문법을 익혀서 구조를 잡아주고 보내주세요.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보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방학마다 비싼 비용을 들여서 보내주는 어학연수도 그렇습니다. 기초회화만 하다가 돌아옵니다. 어학연수를 보내주시기 전에도 어휘를 끝내주시고 문법을 암기시킨 후에 보내주신다면 몇 배 더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일 1000단어 대치기형 영어. 첫 번째 질문이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죠. 직접 상담 오셔서 직접 사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1000단어를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1일 1000단어는 5시간 수업을 합니다. 1000단어를 체크해서 보통 500단어를 암기하죠. 근데 실제로는 1시간은 모르는 단어 체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 동안 500단어를 암기합니다. 만약 8시간 수업을 한다면 1000단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1일 1000단어 대치기형 영어. 대치기형 영어는 크게 단과반과 정규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단과는 단어만 집중적으로 끝내주는 것입니다. 1일 1000단어, 2일 1600단어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년 암기할 양을 하루에 다 끝내주는 것이 단과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1년 암기할 양을 한 달 정도에 끝내주는 것이 정규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시거나 단기간에 많은 양을 끝내야 하는 학생들은 단과반을 많이 듣고요. 노원구 쪽 아이들은 저희가 중계동에 있기 때문에 주로 정규반을 듣고 있습니다. 정규반 아이들은 첫 달은 단어 위주로 해서 1년치 단어를 먼저 다 끝내주고 독해 문법 회화를 다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1일 1000단어 대치기형 영어. 누구나 같은 질문을 합니다. 1일 1000단어가 가능한가? 장기 기억이 되는가? 특별한 비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답을 하면 너무 쉬운 것으로 오해를 하고 대답을 안 하면 의심을 합니다.
믿고 보내주신다면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일 첨단어 대치기억 영어. 암기력이 약해서 단어 때문에 고생하다가 어렵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리가 멀어서 또는 암기법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시고 한 두 달 수업 후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특히 암기력이 약한 아이들, 최고의 기술을 가진 저희가 해도 시간이 더 걸리는 아이들이 억지로 암기시키는 다른 학원에 가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자녀의 영어 커리어를 부모님 스스로 중단시켜버리시는 것을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암기력이 약한 아이들은 단어 커리큘럼을 반드시 다 마치고 학원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1일 첨단어 대치기억 영어. 아이가 단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찾아오시고 상담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초중고생 거의 다 90%는 중3 단어부터 많이 모릅니다. 분명히 영어 유치원, 사립초, 영어 학원 열심히 보냈던 아이들인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면 1차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어휘 실력이 이 정도라면 암기력이 대단히 약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단어를 시켜보면 대단히 잘합니다. 하루에 500단어씩 진도를 나갑니다. 그렇다면 1차적인 판단이 틀린 것이죠. 암기력이 약한 아이로 만드는 것은 기존 학원들의 잘못된 방식입니다. 약간의 좋은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암기력이 약한 아이들은 없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 탓을 자꾸 아이들한테 돌리고 그렇게 아이들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갑니다. 분명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단어 암기를 못할 정도로 암기력이 약한 아이들은 없습니다. 1일 첨단어 대치기억 영어. 무술가이자 철학자인 이소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모양도 형체도 없는 물처럼 되어야 한다. 물을 컵에 부으면 컵이 된다. 물을 병에 부으면 병이 된다. 물을 차주전자에 부으면 병이 된다. 물은 아래로 떨어지고 부딪힐 수 있다. 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친구야. Be water. 그가 창시한 절권도도 여러 가지 무술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들이 항상 질문하십니다. 무슨 방법으로 암기하느냐? 단어 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치기억 영어는 특정한 한 가지 방법으로 암기시키지 않습니다. 특정한 방법으로 암기하기보다는 각 단어에 가장 맞는 방법을 쓰고 각 학생에게 가장 적당한 과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1일 첨단어 대치기억 영어. 대치기억 영어는 단순한 영어 학원이 아닙니다. 10년의 시간을 선물해주는 유일한 학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아이들의 삶, 평생 기억될 특별한 선물을 해주세요. 1일 첨단어 대치기억 영어. 이미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안심하신다고요? 눈으로 확인하셨나요? 지금 당장 1분만 투자해서 학원 단어장이 완전 암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90%의 학생들이 단어도 모른 채 영어 공부를 합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 많던 상위 레벨 초등학생도 고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일 첨단어 대치기억 영어. 어머님들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암기시키느냐? 그러나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무슨 방법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암기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8천 단어를 장기 기억시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영어에서 단어 문제는 벌써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합니다. 1일 첨단어 대치기억 영어.
입주 입학했을 때 모두